안녕하십니까. 사혁신 12L2 통화성과 공유회를 진행할 사이팀 팀장 최윤성입니다. 한남희 교수님, 이혜원, 이주, 조영희, 화호 분과 함께한 프로젝트, 국내 프로스포츠 뉴미디어 현황 분석과 KOS 콘텐츠 제작에 대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12회 교과와 사이팀 목표, 세부 진행 사항, 최종 성과 공유, 마지막으로 아이디어 확장 방안을 제시하면서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회 교과는 사회 현장의 문제를 탐색하고 해결하는 사회 문제 연계형 교과입니다. 먼저 사회 현안을 발굴하고 문제점을 도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역사회, 학생선수, 일반학생, 고려대학교 세운 캠퍼스, 전문가의 입장을 나누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종시는 발전한 스포츠 산업에 비해 현재 유치하고 있는 구단이었고, 이러한 세종시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 종목 선수들은 대부분 저희 국제 스포츠 학부 소속이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상황을 보고 개인 선수들의 홍보 채널 부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고려대학교 수영 캠퍼스의 독자적인 스포츠 콘텐츠 활용 방법에 대한 방안도 탐색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여러 기업들과 스포츠 협회들의 뉴미디어 활용 변화를 조사하며 저희도 이를 도입한 새로운 홍보 방법을 수립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희는 홍보 이벤트를 기획 진행하기 전 국민체육진흥공단 우성희 과장님과의 만남을 거쳐 국민체육진흥공단 뇌 플레이관, 스마트관, 뇌관을 견학하며 자리 조사를 마쳤습니다. 홍보 이벤트 이후에는 프로축구연맹 K리그의 사도진 뉴미디어팀 팀장님과 조현상 사무총장님을 만나서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 저희 행사에 대한 피드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뉴미디어의 현황을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사례집도 제작해 보았습니다. 주로 직접 리서치하여 집계한 프로스포츠 종목별 SNS 현황 자료와 스포츠 라이센싱, 중계권료, 스폰서십 등의 변화와 스포츠 뉴미디어 기사 원문 자료로 구성되어 있는 책자입니다. 이 사례집은 재본하여 산학교육센터에 제출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팀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터넷 플랫폼 트위치로 여자축구부 스낵컬처 편파 중계를 진행했습니다. 여자축구부 시즌은 종료되었고, 풀 영상은 뉴미디어의 흐름에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하이라이트 컷으로 편집된 스낵컬처 편파 중계 영상과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였습니다. 편파 중계 종료 직후 메타버스를 활용한 여자축구부 홍보 이벤트도 진행하였습니다. 메타버스 제페토 어플을 통해 진행했고, 교내 교과 12 창의 교육 멘토링과 협업하여 맵 라이센싱을 받아 이벤트에 활용하였습니다. 지원받은 맵의 구조를 참여하여 저희만의 맵을 직접 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스포츠 콘텐츠 및 이벤트는 스포츠 중계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현재 프로 스포츠 구단은 일방적 비대면 팬미팅을 진행하고 있어 소통이 어려운 데 반해 메타버스를 활용한 스포츠 콘텐츠는 팬과 선수의 쌍방향 교류를 이끌어낸다는 점이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위 사진은 저희가 실제로 진행한 제페톤의 이벤트 사진입니다. 또한 참여자 이벤트도 진행했습니다. 이벤트 참여자 대부분 아래 보이는 내용과 같이 긍정적인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뉴미디어 플랫폼 현실과 동일한 세계, 직접 참여하는 형태, 최근 이슈 접근성, 쌍방향 소통이 이 인터뷰들에서 볼수 있는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저희의 프로젝트는 최근 이슈 및 뉴미디어의 경험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킨 프로젝트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뉴미디어에 대한 활용이 지역, 학생, 학교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고 봤습니다. 지역은 뉴미디어를 활용한 스포츠 홍보를 통해 연고지의 특성을 확장시켜 지역 브랜드의 가치 향상에도 효과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학교는 학생 선수를 통한 교내 팬덤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는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자축구부의 홍보하는 데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타 종목 홍보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되며,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만의 독자적인 스포츠 콘텐츠를 확산할 수 있게 됩니다. 선수 개인 가치 상승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타 종목 선수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학생은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경험을 할수 있고,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고취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아이디어를 보다 더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오프라인 부스와 무대를 설치하여 여자축구부 경기를 학습부생들과 축제 형식으로 진행하는 개최 방식을 제안합니다. 서포터즈들은 추후 시즌이 진행된다면 경기 성중계 라이브를 편파 방송으로
시도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선수단은 시즌 시작 전 여자축구부의 출정식 팬미팅을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진행하고 이를 서포터즈와 엮는 방법도 좋아 보입니다. 더불어 지역은 학교 내부 안에서만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아닌 세종시의 행사로 넓게 확장하고 나아가 전국적으로 행사를 확산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히 세종시에는 KB 사역단과 같은 프로 스포츠가 아닌 개인 종목 스포츠단이 있는데 이러한 개인 비인기 종목을 활성화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열정을 다한 저희 본 프로젝트가 다방면에서 도움되고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4위 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